이 추출 도구는 하류 구육공입니다. 하류 구육공은 추출구가 넓고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회오리 형태의 리입으로 인해 공기 흐름과 추출 속도가 빠르게 작용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추출 시 TDS를 컨트롤하며 추출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또한 커피의 향미 성분을 다른 도구보다 잘 추출할 수 있는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커피를 추출할 때 커피 아로마를 최대한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하리어를 이용한 추출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드리퍼에 인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는 인싱과 함께 서버와 드리퍼의 예열 작업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. 비율은 원두와 물 1대 15 비율로 사용할 물의 온도는 사용할 원두는 19g 오늘은 사용할 물의 온도는 92도 물의 총 사용량은 280g입니다. 먼저 도직량의 약 2배인 40g의 물을 블루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블루밍을 한 후에 약 30초에서 40초 정도 동안 블루밍 타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. 약 60g의 물을 사용해 1차 추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머지 285g까지 물을 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.